아니, 쌀값 대책으로 밥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쌀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밥 구상하고 한 있다는, 공기 다 예, 먹기. 밥한 공기 다 먹기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양곡발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 여태껏 관심도 없다가 정작 우리 쌀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반대한다는 보수 몇 개의 단체 상층 지도부, 이게 농민들 대표하는 단체들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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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담화문을 통해서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 총리 잠깐만요. 제가 한번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정부의 자료인데요. 제발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그런 추측 자료, 과장되고 왜곡된 그런 의도된 왜곡된 자료는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자료는 농림부가 공식 서류에서 인정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는 자료예요. 매년 우리 양곡관리법 통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한 해도 강제 매수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조정을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격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부 질의하는데 총리님 지금 질의자의 질의 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꾸 딴 데서 질의자가 질의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좀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임명장 조수진 위 사람을 민생 119 위원장으로 임명함.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예. 제가 이제 캐비스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가령 예.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진짜? 정말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분이 언론사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관련된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말만 번들어한 민생119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검토됐다면서 KBS에 최초로 자기가 언급한다면서 한 이야기가 쌀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구상하고 밥 한 공기 다 먹기 예, 예, 밥 한 공기 다 먹기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뭔데요? 민생119 위원장께서 오늘 밥 한 공기 다 먹기 그런 게 논의가 됐다고 양곡국가일법 부채 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적절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저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 좀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 좀 더 진지해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